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요 옆에 토라나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짧게나마 영상을 찍었는데요. 또 옆에 이 노각을 한둑씩이 심었기 때문에 전번에도 제가 여기서 한 두 차 약주는 SS 방제기로 한 두 차 정도 이제 따갔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뭐 그냥 이 넝쿨이 지금까지도 넝쿨이 죽지 않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넝쿨이 이렇게 지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번 더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지금 비가 오늘부터 뭐 내일 모레까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노각이 잔뜩 여기서만 이렇게 따서 모아놓은 건데 지금 이렇게 노각이 많아요. 지금 여기도 맨 천지고 그랬는데 이 노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이 이제 오이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이 특히 이제 다다기 오이 계통, 마디 오이는 다다기 계통을 이제 많이 심게 되는데요. 이제 봄부터 1년 내내 오이는 이제 주기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이제 심게 되는데 주로 이제 마디 오이를 많이 심고 이제 노각은 이제 시골에서 그냥 몇 포기씩만 이제 심어서 이제 따서 드시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디 오이는 오이가 3마디, 4마디 그러니까 4-5마디부터 이제 오이가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노각은 심으면은 넝쿨이 한 4미터, 5미터 정도 받아서 어느 정도 두둑에 넝쿨이 많이 벗었을 때 그때 이제 원순보다는 젖과정에서 이제 많이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노각을 이제 봄에 심으셔가지고 연락 오시는 분이 더러 있어요. 왜 오이가 넝쿨은 잔뜩 한데 오이가 하나도 안 열려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이게 종자가 잘못돼서 안 여는 오이라고 그냥 뽑아서 버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디 오이는 이제 심자마자 한 4-5마디부터 오이가 열리지만 이 노각은 2m, 3m 넝쿨을 많이 거둔 다음에 나이가 좀 먹고 젖과정에서부터 오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디 오이를 여기다 심었다고 보면은 처음에는 오이를 많이 따먹지만 한 달만 지나게 되면은 이 넝쿨이 전부 녹임병이 걸려가지고 제 말라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이파리가 지금 녹임병이 이것들로 녹임병입니다. 이렇게 입이 약간 노르스름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점이 찍히는데요. 이게 녹임병인데 이 노각은 이 녹임병이 걸려도 그냥 이파리가 마르지를 않고 점만 찍히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새순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새순이. 그렇기 때문에 봄에 심게 되면은 서리가 와야 이 노각은 죽지 서리가 오지 않으면 절대 죽지를 않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두둑을 심으실 때 좀 너무 지른지다 심으시지 말고 좀 지른데는 두둑을 좀 가운데를 좀 긁어 올리셔서 이렇게 긁어 올리셔서 가운데를 조금 높게 하셔가지고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면은 비가 많이 와도 죽지 않고 몇 개월 동안 아마 오이도 잘 따 드시고 이제 잘 살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한쪽에 좀 넓은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고물상에 가셔서 파이프 같은 거라도 몇십 개 사가지고 딴 데도 좀 쓰시고 노각이라든가 단호박이라든가 아니면 마디오이라든가 올리는 부분을 파이프를 받고 농약사에 가시면 오이 그물을 비싸지도 않으니까 한 6-7천 원이면 2m에 100m짜리를 사시니까 그거를 몇 번 쳐주시고 올라가게 되면 이 녹임병도 더 안 걸리고 또 바람이 잘 통하고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오이가 더 잘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다 해놓으시게 되면 뜯을 필요도 없고 오이를 잘 따시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녹아오이는 장점이 오이는 많이 애오이는 마디오이 마냥 많이는 안 열린다고 하더라도 오이를 농약을 전혀 하나도 안 주고 오이를 따서 드신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지금 하나 순행이를 잘라봤는데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렇게 마디가 하나도 안 열리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뭐 1m씩 해서 오이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지금 하나 잘라보면 이렇게 다 이게 가늘은 젖순에서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마디오이 마냥 많이는 안 열린다고 하더라도 몇 포기만 심으면은
따서 잡수는 거는 충분히 잡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작물은 이제 그 기후에 따라서 잠시 열렸다가 또 잠시 쉬었다가 잠시 열렸다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열릴 때는 따서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드시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1년 내내 농약 안 준 오이를 잘 따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이가 제가 이제 우리가 매일 따먹지만은 예, 물론 마디 오이도 맛있지만은 이 노각 오이가 저기 예를 들어서 살짝 절여서 무치게 되면은 이 차진 맛이 있고 단맛도 약간 있으면서 이 오이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원인도 이게 제가 이 노각 되기 전에 열린 오이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가 여기서 좀 몇 개 땄는데요. 그래서 거름이 좀 부족할 때는 약간 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빼축하게 열리게 되고 그래도 거름이 괜찮게 된 거는 이런 식으로 오이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가 요만할 때 따서 드시면 되고요. 점점 커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색깔이 약간씩 짙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오이가 없을 때는 이런 오이라도 까서 절이셔가지고 무치게 되면은 맛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노각이 되겠는데요. 이 노각은 이제는 이제 이 애오이를 따다듬다가 이제 덜어 남은 오이들이 이렇게 이제 늙게 되는데요. 이제 물론 이렇게 이제 그냥 늙은 거를 따서 드셔도 되지만은 오이를 여러 포기 심으실 때는 한두 포기는 애오이만 계속 따서 드시고 노각 따는 오이는 또 한쪽에다 해놓으시게 되면은 애오이 따는 애오이가 더 잘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이 비도 오고 그랬는데 마침 여기 노각 오이가 또 요즘 또 비가 오니까 새순도 잘 나오고 또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내년에 오이 농사라도 지셔가지고 아마 잘 따서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이도 앞으로는 이제 뭐 이제 서리가 오면은 물론 이제 한 20일 정도나 25일 정도 이제 서리에 이제 피해를 이제 물론 볼 테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오이는 또 추위에도 강하고 또 여름에도 더워도 이렇게 잘 열리는 거 보면은 참 이 노각 오이는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공간이 있으시고 터만 넓으시다 보면은 노각 오이를 몇 포기씩 심으셔가지고 1년 내내 오이를 잘 따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